아, 그 친구는 친구는 잘 있겠지. 반가운 안부전화 같은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퀴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분을 성대모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이분의 목소리는 다음 중 몇 번일까요? 정답을 맞히시면 큰 선물이 날아갑니다. 1번.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2번. 예,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3번. 안녕하십니까, 이현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4번.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힌트 한 번 더 드릴까요? 내일 아침 9시 KBS 쿨 FM 이현우의 음악 앨범 진짜 이현우입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비한 도시 이스탄불로 아시아나가 날개를 펼칩니다. 3월 29일 아시아나 이스탄불 취향. 새로움이 타고 있다. 아시아나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천국 라병 호즈 메인 DJ 정지현입니다. 2부를 이렇게 열면 됐었군요. 자꾸 메인 DJ 말도 안 하면서 신기념이죠. 메인인데 말을 안 하는 정말 독특한 게스트를 배려하는 게스트가 나서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때 제가 정재웅 씨 사실 매력 있죠. 매력 있어요. 어떤 매력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얄미운 짓을 하는데 안 얄미운 매력. 정말 신비해요. 그렇죠. 신비요정이야. 밉지 않은 뭔가 미운 행동을 항상 하는데 밉지 않은. 저는 정말 제 정재훈 씨를 불러서 제 음악 이제 그 동료들 있잖아요. 네네. 믿기지가 않은 게 정말 국민 여성분들 중에 정말 스타이신 분들. 네네. 신민아 씨나 이효리 씨나 어떻게 친하신지. 아니 친한 것도 친한 거고. 네. 그렇게 저를 기사로 부려요. 이효리 씨를요? 제가 사퇴하기 전에는. 맨날 데리러 가 그러고 그 자기 와서 빨리 밥하라 그러고. 정말? 네. 아니 가가지고 또 장을 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싸들고 가가지고 밥을 또 해요. 아니 뭐 되죠? 왜요? 모르겠어요. 약간의 무슨 주술 같은 거를 주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럼 깨라롱 복종하게 만드는 요정이니까. 아니 이불을 넣어놓으니까 제가 또 이상해지네요. 아니 그렇다고 정재욱 씨가 뭐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을 이런 마인드죠. 그게 좀 쉽게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같이 있으면 되게 즐거워요. 네. 그러니까 정재영 씨가 항상 보면 주변 분들이 재영이 형 부를까? 재영 오빠 부를까? 그럼 다들 빨리 불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오면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와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얄미운 짓이나 하고. 왜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유는 아직까지 파헤치지 못했어요. 이 매력을 40년 동안 제가 갈고 닦고 파리에서 골방에서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요정의. 자, 제가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마무리 잘해야 될 텐데. 이 말투는 뭐예요? 이거 뭐 대본이 없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분은 넘어오고. 네. 마무리 이제 마무리 여기서 이제 감동 코드를 좀 해주시면서. 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들 좀 빼고. 네. 아니 뭐 오늘 효리 씨 오랜만에 나와서. 네네. 어떻게 지내는 그냥 들려줘서 너무 고맙고. OX 아마 참 요 근래 이효리 씨한테 들은 참 진솔한 얘기 아니었나.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두들. 제가 그 어떤 방송 활동이나 그런 거 말고. 네. 지금 만약에 이제 강아지 키우신. 네. 거 말고 진짜 꿈이 하나 있으면 요즘 뭐 있어요? 나 이거 정말 요즘 너무 하고 싶다. 요즘에? 네. 환경운동?
정말. 요즘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이 너무 아파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그런, 힘들다고, 그게 더 힘들다고. 환경이나 동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너무 보잘 것 없이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마리 입양했다고 해서 그 많은, 8만여 마리, 뭐 한 해에 8만여 마리가 락사 당한다니까. 그래서 되게 우울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순간순간. 이쪽의 일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무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재영이 오빠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위로도 좀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좀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럼 기사가 어저께도 났던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일 또 아니에요. 삼겹살 구워 먹을지.